제가 생각하는 통치술의 최고는 시심의 통치다. 그러니까 시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최고의 정치가 된다. 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희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호치민의 글자놀이라는 시를 두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글자놀이 호치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누구라도 제 나라를 위해 일하리라. 환난의 굴레를 벗어 던질 때가 되어 중심된 마음인 충이 비로소 드러나네.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손 치더라도 뛰어난 점 작다고 할수 없을 거라네. 세상 같은 감옥의 대빗장을 열면 진짜 용이 불현듯 나타날 것만 같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호치민이 누군지 아십니까? 호치민은 베트남의 국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국가 지도자이죠. 우리나라 하면 건국 대통령에 해당되겠죠. 호치민, 한자의 발음으로는 호지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호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호치민으로 보통 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드문드문 제왕과 대통령의 시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해설하고 또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좀 발표도 좀 들어 했습니다만, 지도자들의 통치는 뭐 여러 가지 해야 될그 분야에서 장점과 미덕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통치술의 최고는 시심의 통치다. 그러니까 시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최고의 정치가 된다 하는 뭐랄까 믿음 같은 게 있습니다. 국민과의 공감, 소통, 가마적 커뮤니케이션이 기약된다는 점에서 시심의 통치는 법치 위에 놓이는 가치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동서고금의 통치자, 대왕에서 대통령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남겨놓은 시의 자료를 놓고 드문드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분석하고 해설할까 합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통치자는 바로 호치민. 호치민은 베트남 왕조의 마지막 선비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 출신으로서 가거에 급제해서 관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호치민은 나라가 프랑스에게 빼앗기고 그 식민지가 될 때, 젊었을 때, 한 1918년 그때쯤 해서 프랑스에 가서, 프랑스는 베트남을 또 월남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월남입니다. 베트남의 식민 종지국인 프랑스의 심장부, 즉 수도인 파리에 가서 지하 독립운동을 감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도 왔다 갔다 하고 중국도 왔다 갔다 하고 많은 그 공간을 확대해 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주로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월화교,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고 있는 중국인으로 위장을 해서, 또 그리고 제월화교로서 또 프랑스 특파원으로서 이렇게 신분을 속이면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1941년에 북쪽 국경 지역에서 사회주의 단체를 결성을 합니다. 베트남 독립동맹이라고, 줄여서는
두자로는 우리식으로 하면 월맹이 되고요. 들어봤을 겁니다. 영어식의 약칭으로는 베트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결성하고 그 이듬해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일본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합작을 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일본에 맞서야 됩니다. 그럴 때 중국 공산당의 제2인자인 주얼레와 좀 아는 관계였기 때문에 접선하기 위해서 프랑스 특파원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그러니까 스파이 활동을 하러 또 중국으로 자명을 한 거죠. 그때 남쪽 지방 광서성에서 국민당 장개석 정부의 검문에 걸려서 체포당합니다. 이 사람 아무래도 수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년 1개월 동안 옥고를 겪습니다. 풀어준 쪽은 미국이 풀어줍니다. 왜 풀어주느냐? 일본은 중국도 침공을 하고 또 월남도 베트남도 침공을 했거든요. 양쪽 다 침공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일본군과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저 베트남에서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조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베트남 독립동맹이다. 월맹이다. 베트민이다. 그래도 일본군과 게릴라전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호치민이다 해서 미국이 장개석에게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게 그 풀어줘라. 풀어줘서 일본과 싸우게 해라. 가만히 보니까 그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이익이 될 거예요. 일본과 싸우겠다는데 자기들의 이익도 일본과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호치민이 또 일본과 싸우겠다는데 이거 풀어주는 게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하는 판단에 있어서 미국 뜻을 따라서 석방을 합니다. 석방을 해서 또 내려가서 국경 지역에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이때 1년 1개월간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는 산문이 아니라 시를 씁니다. 제목은 옥중일기고 한시를 씁니다. 또 아주 특이하죠. 자기 나라 글자는 없습니다. 베트남 글자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다만 시는 국음시 자기 나라 발음으로 된 시가 있어요. 그것을 국음 나라 국자 소리 음자 국음시라는 게 있습니다. 글자는 로마자 알파벳을 빌려온 거.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죠. 베트남은 로마자 알파벳을 빌려온 국음시라는 거 있는데 국음시로 쓰지 않고 또 그리고 프랑스어로도 쓰지 않고 러시아어로 쓰지 않고 그야말로 중국어도 아닌 중국의 한자로 시를 적었는데 이것은 은근히 간수도 보고 읽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의 공동문자였어요. 이것을 천하동문이라 했어요. 옛날부터 중국 글자가 아니고 천하동문. 동아시아 세계가 같이 공유하는 같이 통용하는 문자다 해서 천하동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천하동문의 문자적 공동체의 유대의식이랄까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자를 쓰면 중국 무슨 티벳 저 북방민족 저 몽골 쪽 뭐 이런 북방민족 또 한국 그리고 내가 그 저 유구국 지금은 일본의 오키나와가 되어 있지만 베트남 뭐 이런 데 다 한자를 쓰기 때문에 서로가 의사가 소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중국의 문자가 아니라 동아시아를 통용하는 문자다. 그래서 천하동문이라고 했습니다. 천하동문으로서 이렇게 시를 써야 국제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생각에서 자기 나라 시, 자기 나라 소리의 시, 국음시로 쓰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7행시고요. 기성전기를 있습니다. 한시는 다 기성전기를 있지 않습니까? 8행시로 되어 있는데 7행시고 그러니까 가로는 7자로 된 시고 세로는 그 행이 8행으로 되어 있죠. 8행시니까 두 개씩 두 개씩 짝을 묶어가지고 1, 2행 기, 3, 4행 성, 5, 6행 전, 7, 8행 결 이렇게 두 행을 하나로 묶은 것을 연이라고 합니다. 이 연을 묶음이라고 하죠. 오늘날 이 연이란 말은 우리 현대시에서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것은 한자의 묶음, 한시의 그 묶음을 나타내는 게 연이었다. 한문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은 이 시만 읽으면 누구든지 다 대충 해석이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기발한 은어 감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공부한 글자놀이라고 하는 시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글자를 짚어보면서 시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제목을 글자놀이라 했는데 한자로는 절자라고 되었습니다. 절자는 끝글 절자. 끊는다. 글자를 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글자를 갖다 내고 뭐 떼다, 떼고 붙이고 한다. 그 뜻입니다. 뭐 이렇게 장난을 친다, 농탕 진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에 기부터 볼까요?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누구라도 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승전결에 해서 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하는 한자와 밑에 또 자막 동시에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부터 봅시다. 한자가 넉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앞에 게 여기에 숫자라고 합니다. 네모진 것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우리 안에 그 식으로 한다면 가둘 숫자 이렇게 읽습니다. 가둔다. 동사는 가둔다. 명사는 뭘까요? 감옥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네모진 글자. 이것이 작으면, 이 사각형이 작으면 입구자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죠? 요거는 크기 때문에 입구자가 아니고 살 위라고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시의 말대로 감옥에 갇힌, 여기 감옥 아닙니까? 숫자가. 감옥에 갇힌 사람, 요 사람 있죠? 사람 인자.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사람 인자를 빼면 이렇게 애워살 위자가 되고, 여기에다가 이 세 번째 글자 한번 보세요. 이 글자를 혹자라고 합니다. 혹은 할 때 혹자입니다. 혹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자제는 보면 혹혹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혹자. 혹은. 뭐, 또, 그리고, 어떤, 그런 뜻이거든요. 어떤 것, 어떤 사람. 그래서, 혹자가, 혹자는, 뭐, 뭐, 한다. 혹자는 할 때, 혹자, 혹은 어떤 이, 혹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가, 그러니까, 누구라도, 누구라도, 이게 누굽니다, 누구. 끝은 머리가 뭡니까? 요것이, 요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 인자를 빼고, 혹자가 요, 네모진 것, 애호살 위자에 들어가면, 나라 국자가 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나오면,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돼, 텅 빈 애호사는 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라도, 누구라도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장난, 글자장난을 한 겁니다. 여기 기예요. 다음에 성 한번 볼까요? 한란의 굴레를 벗어 던질 때가 되어야 중심된 마음인 충이 비로소 드러난다네, 드러나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막 보실 분은 자막을 봐도 되겠습니다. 또 글자,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가 조금 어렵죠. 첫 번째 글자. 네모진 것이 두 개죠. 여기서는 바로 입구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모양이 조금 다르죠. 밑에는 조금만 길게 되어 있고, 가운데 줄은 계속 이어집니다. 밑에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심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글자를 근심환자라고 합니다. 근심환자. 우한. 할 때 환자. 여기에서 뭐 위에 거든 아래 거든 위에 거라고 합시다. 위에 거 입구자 요거 하나 떼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입구자를 갖다가 굴레 족쇄라고 하는 겁니다. 한남의 굴레, 한남의 굴레가 위에 있는 이게 네모진 거. 왜? 사람을 묶기 때문에. 요즘 그 수인들은, 제수인들은 손을 묶죠. 그게 바로 수갑입니다. 수갑. 옛날 사람들은 발을 묶습니다. 이것을 족쇄입니다. 족쇄, 굴레. 이렇게 발목 둘레를 묶는다고 이게 네모진 것으로 했습니다. 이게 한란의 굴레를 떼버리면 뭐만 남습니까? 중자와 심자가 남죠. 중심만이 남습니다. 그렇죠? 한란의 굴레를 벗어버릴 때가 되어야 중심된 마음, 중심된 마음이 이걸 합치면 뭐 어떻습니까?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합치면 요 마지막 글자 되죠? 충자가 됩니다. 충자. 충성숭자라고 하죠. 중생된 마음인 충이 비로소 드러나네. 이 충성, 충심, 충신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충성을 다하겠다. 충성이란 말이 공평과 정성입니다. 어느 한쪽에도 기울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마음. 왜 저기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동네 산성에 있는 송상현 부사가 충신이니까 내가 일본에 붙을까 조선에 붙을까 생각하지 않고 내 엄마 싸워서 죽죠. 농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일본에 붙지 않고 끝까지 내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애국심을 다하는 거. 이런 공평함, 또 그리고 일관된 마음, 정성된 마음, 일관된 마음이 정성된 마음입니다. 이 공평과 정성, 일관 이런 것들이 충이에요. 요즘 말하면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근심의 굴레를 벗으면 중심된 마음이 충이 드러나네. 애국심이 드러나네.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습니다. 글자 장난. 이 장난 고도의 장난이에요. 그냥 장난이 아니고. 자, 그럼 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뛰어난 점 작다고 할 수 없을 거라네. 이 글자 한번 봅시다. 사람 인자입니다. 이 제일 안에 그 첫 번째 글자가 이게 두 번째 글자가 이 우자예요. 우자. 아까 한자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한자 우자와 한자를 합하면 우한이죠. 우한이 뭡니까? 근심 걱정이죠. 집안에 우한이 생겼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근심이 있다 손치더라도 뛰어난 점, 여기에 마지막 글자가 사람 인변의 우자. 이 두 번째 우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근심 우자지만 세 번째 우자는 이걸 넉넉할 우, 뛰어날 우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반대말입니다. 이거는 부정적인 말, 이거는 긍정적인 말. 뭐 다 똑같은 우자지만. 두 번째 우자는 안 좋은 겁니다. 근심 걱정이라 했잖아요. 근심 우자. 그러니까 우려한다 할 때 우려. 우울증에 걸리다 할 때 우울할 때 우자. 사람 이미 붙으면 이 좋은 게 돼. 이건 넉넉할 우, 뛰어날 우, 우성, 우점. 우점이 뭡니까? 장점, 미덕이거든요. 또 그리고 우위에 섰다 할 때 우위. 먼저 해라. 우선. 노인 우대석 할 때 우.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장점이 있다. 뛰어난 점이 작다고 할 수 없을 거라네 하는 게 이게 전입니다. 마지막 볼까요? 마지막이 결연 새장 같은 감옥의 대로 된 빗장, 대빗장을 열면 진짜 용이 불현듯 나타날 것만 같네. 그 사실은 이것보다 좀 더 번역을 잘할 수가 있는데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번 제 설명 들으면 오히려 이 번역보다 뜻이 더 명확할 겁니다. 또 글자 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 이 글자를 농으로도 읽고 롱으로도 읽습니다. 이거 이 발음이 원래 두 개입니다. 이 글자는 무슨 농자냐 하면 그냥 농으로 합시다. 농 대바구니 농자 새장 농자 그럽니다. 여기서는 새장을 말합니다. 옛날 새장은 대바구니로 만들었거든요. 막 그냥 대바구니 하면 이게 저 뭡니까? 뚫린 곳이 한쪽이 뚫린 곳이니까 새가 있어도 날아가겠죠. 한쪽이 뚫린 것이 없으면 새장이 되고 한쪽이 뚫렸으면 대바구니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농자로 대나는 한자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농성을 하다 할 때, 농성하다 할 때 또 농자이기도 합니다. 농구할 때도 농자고요. 이거는 뭐 쉬운 글자죠. 대나무 죽자입니다. 새장 같은 감옥. 이게 이도 여기서 새장입니다. 대바구니라고 하는 것보다 새장이 낫습니다. 새장 같은 감옥에 대빗장, 두 번째 대빗장. 대빗장을 이렇게 벗기면, 열면 안에 새가 튀어나가겠죠. 새가 튀어나가면서 뭐가 됩니까? 요게 요 위에 요게 머리 변에 이게 되거든요. 여기에서 새장에서 대빗장을 뜯어버리면 밑에 글자만 남죠. 요게 용입니다. 용용자. 용이라고 하고 룡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룡이 맞습니다. 근데 왜 용이냐? 두음 법칙 때문에 용이죠. 이거는 원래 두 개가 아니라 하나는 두음 법칙 때문에 있는데 원래 발음은 룡이 맞습니다. 새장에서 이게 전체가 새장에서 대나무를 벗기내니까 대나무 빗장을 열어 제쳐내니까 새가 하늘로 날면서 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새가 용이 됐다. 그 진짜 용이 불현듯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가 용이 되어서 성취한다 이렇게 보면 더 뜻이 명확합니다.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좀 번역을 좀 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새가 용이 되어서 하늘로 날아간다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동양에서 용은 아주 좋은 것이요. 동양에서는 용을 제왕을 상징합니다. 임금. 임금이 입은 옷을 곤룡포라고 하죠. 그리고 서양에서는 용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악용. 서양의 용은 악용입니다. 악용. 아주 안 돼. 사람을 잡아먹거나 해코지 하는 것이고 동양은 제왕. 또 그리고 출세를 뜻합니다. 입신양명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몽에 용꿈을 꾼다. 용꿈을 꾸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자라면서 출세한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겠죠. 새장의 새를 풀어놓으면 감옥에 갇힌 나 자신을 풀어놓으면 용이 되어서 승천한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실제 그는 베트남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최고 지도자가 될 포부를 밝힌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 주목하게 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글자놀이를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인 학자 중에 각골문과 금성문의 대가인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글자놀이 할 수 있는 글자야말로 고등한 글자다, 고등한 문자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고등한 문자는 한자다 이렇게 보는 게 시라카와 시즈카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서도 이렇게 글자로 장난치는, 글자로 흥미있게 이렇게 시를 쓴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김사카이지 않습니까? 김사카 씨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는 1941년 5월 달에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하고 월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1942년에는 국민당 정부에 붙잡혀가지고 1년 1개월간 감옥살이하고 1943년에 석방되고 나서 항일운동을 펼칩니다. 독립운동이죠. 일본과 맞서옵니다.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니까 일본이 물러나고 응우옌 왕조도 몰락이 됩니다. 그때 그런 뭐 허수아비 같은 왕조가 있었어요. 베트남. 그는 최고 지도자로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건설합니다. 그 당시에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건설할 때 사회주의 국가임을 천명하지 않았어요. 선언하지 않았어요. 왜?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걸 보고 후세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과연 호치민이 사회주의자가 맞냐? 그는 민주주의자가 아닐까?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호치민의 본질은, 본색은 사회주의자다 아니다, 민족주의자다를 두고 굉장히 안에 그 쟁점이 되어 왔고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20세기에 와서는 급격하게 베트남이 자본주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동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해도 북한은 극좌 사회주의 국가고 사실은 북한은 전제군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형 사회주의니까 조금 더 북한에 비해서 온건하죠. 그러나 베트남은 더 온건합니다. 베트남은 거의 지금 자본주의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호치민 역시 역사적 평가를 사회주의에 맞추기보다는 민족주의에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좀 국제적으로 퍼지는 감이 듭니다. 이미 오래전에 케네디 대통령은 호치민 그 사람 민족주의자야, 사회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공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치민의 생전 작가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찰스 펜이라고 하는 생전 작가는 호치민에게 있어서 국제공산주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조금 분위기가 지금은 그를 민족주의자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종후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반발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진보 진영의 지식인들이에요. 20세기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다고 해서 왜 호치민을 부르주아 기념물로 만들고 하느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호치민은 청빈, 무소유, 불료, 불굴의 정신 이런 것으로서 많은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줬거든요. 그가 말하는 이 청빈은 그가 사족의 후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빈은 선비정신입니다. 그 유교적 덕목이에요. 무소유는 불교적인 덕목입니다. 불교적인 삶의 이상이에요. 금욕이니까. 호치민은 불교에도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정신, 청빈과 무소유, 그리고 불교 불굴 정신, 끊기지 않는 그러한 정신이 한때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있다. 그는 부정부패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청빈하게 살다가 그러니까 뭐라 할까 통치자의 그 가장 이상적인 면모를 남기고 자기 욕심 부리지 않고 뭐 가족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저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평생을 바쳤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시도 많이 남긴 겁니다. 참 이것이 바로 법치 위에 존재하는 가치로서의 시심의 리더십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글자놀이 호치민 감옥에 갇힌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면 누구라도 제 나라를 위해 일하리라. 환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때가 되어야 중심된 마음인 충이 비로소 드러나네. 사람에게 근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뛰어난 점 작다고 할 수 없을 거라네. 세상 같은 감옥의 대빗장을 열면 진짜 용이 불현듯 나타날 것만 같네.